오늘은 공동 현관문 있잖아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그 앞에 열쇠나 뭐 방비 IC 모양 같은 거 이런 걸 눌러야 되는 공동 현관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기계마다 누르는 순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가보실까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런 현관문은 각각마다 다 모양이 있는데 어떤 모양을 먼저 눌러야 되냐면은 경비 아저씨 열쇠 이 두 개가 제일 먼저 누르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열쇠 먼저 눌러요. 열쇠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다시 열쇠 그런 문이 열려요. 자 그러면 도어를 열었습니다. 이런 게 대체적으로 빌라에 제일 많은데 이런 거는 종을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열려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비 아저씨 열쇠 비밀번호 종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십시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좀 전이랑 다를 건 없는데 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요거는 경비 아저씨 열쇠 비밀번호 누르고 종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비밀번호 네 자리를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이런 제품은 샵 비밀번호 누르고 샵을 누르면 열려요. 샵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샵 그러면 비밀번호가 열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이거는 경비 아저씨 열쇠 비밀번호 종을 누르면 돼요. 경비 아저씨 열쇠 비밀번호 종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거는 경비 아저씨 열쇠 비밀번호 누르고 종 누르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열었습니다. 이런 거는 집에 있는 현관문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터치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별표 아니면 샵 한번 볼게요. 열렸죠?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은색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은색 버튼을 다시 누르면 열려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는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거는 호스를 누르고 샵을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샵 누르면은 열려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처음 보는 장비예요. 처음 보는 현관 출입문이라서 이게 번호가 샵을 눌러야 되는지 별을 눌러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때 그냥 운 좋게 그냥 비밀번호만 눌렀어요. 그랬더니 열렸어요. 이런 거는 비밀번호만 눌러도 열린다는 거. 이 공동 현관문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현관문인데요. 샵 누르고 별표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샵 누르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요거는
모양은 똑같은데, 이 버튼 누르는 방식이 좀 틀려요. 어떻게 누르냐면요. 샷 버튼을 누르고, 호스를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 문이 열려요. 샷 누르고, 호스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 현관문이 열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아파트 단지에 쓰는 이제 공동 현관문인데, 요거는 샵 관리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샵이에요, 이게. 비밀번호 누르면 돼요. 그럼 열려요. 그럼 볼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 현관문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보여드린 그 공동 현관문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조금씩 거의 대체적으로 뭐 이제 호수 누르고 뭐 비밀번호 누르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경비실 호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경비실을 호출을 하게 누르면은 경비실에서 이제 물어보세요. 뭐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택배 왔다 그러면 이제 관리실 안에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경비실 호출이 있으면은 그냥 호출 눌러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제 공동 현관문이 아닌 다른 분이 후문이 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 계속 못 들어가고 있으면은 한번 다른 방법으로 후문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지하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작하시는 분들 요거 보시고 꼭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택배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볼 거예요. 가장 필요한 아이템 5가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가장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필수 아이템, 장갑. 터치가 가능한 장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잘안 되네. 잘안될 때가 많아요. 터치가 가능한 장갑. 첫 번째 필수 아이템. 두 번째 필수 아이템. 핸드폰 스트랩이요. 이게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는 이런 소형 라이트예요. 이런 소형 라이트는 꼭 이렇게 골방에 찾을 때꼭 필요한 소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필수죠, 이거는. 이렇게 야간에 새벽 배송하면 이렇게 글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꼭 필요해요. 그냥 꼭 구비를 하세요. 네 번째 필수 아이템은 요 홈플러스 장바구니. 요런 게 이런 비닐을 담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필수 장바구니 꼭
꼭 구비를 해주세요. 필수 아이템 네 번째, 구르마예요. 구르마. 구르마는 이 무거운 짐을 싣고 갈 때 가장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에요. 아, 지금까지 공동 현관문 기능과 그리고 필수 아이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알고 있는 경험담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뭐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15일 뒤에 한 달 수입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 참, 그리고 기다릴 때 좀 필수 아이템인데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심심하지 않을 뭐 게임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뭐 패드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또 좋아요. 근데 핸드폰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일할 때 배터리가 없으면은 좀 일이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저는 이게 뭐냐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를 차에 항상 두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볼 때는 집에 굴러다니는 아이패드 미니 이렇게 두 개는 항상 차에 있어요. 그럼 기다리는 시간에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한 거를 가져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